우리가 치를 떠는 일제 강점기 시절, 하지만 그 속에서 조선인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59초 이야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 초 당시 무자비한 일본 검사 역할에 염증을 느낀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은 이 법이라는 것 때문에 되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가 됩니다. 그 이후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을 때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주장을 폈었고,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계략으로 인해 조선인 7천여 명의 일본인들에게 살해된 간토 대학살에 대해서도 다스지는 바이올린하는 열사의 변호를 맡으며 강하게 일본을 비판했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다스지 대한민국 광복 이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더불어 조선건국 헌법 초안을 여러 헌법 기초위원들에게 만들어 보내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삶을 1953년으로 마감하게 된 다스지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하며 다스지의 헌신을 쭉 기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구독, 그럼